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 나와주세요. 긴장감이 감도는 지원자 대기실. 이때 주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이 남자.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10년차 가수 이용훈입니다. 이미와 이미 대한민국의 슈퍼스타라 말하는 이 남자. 그가 뽕스케를 찾은 이유는 뭘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국 트로트 이대로 안 됩니다.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을 제 트로트 실력이 얼마나 거대할지 딱 5분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거장 뮤지. 과연 트로트에서도 그 이름을 날릴 수 있을까? 트로트를 사랑하는 남자, 평생 트로트만 하고 싶은 남자, 뮤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심사를 지금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뮤지 씨를 평소에 좋아하긴 하지만 네네. 오늘만큼은 좋은 감정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어진 이 무대에서 딱 5분 동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돼요. 너무 기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무대 시작해 볼게요. 우승 후보, 진짜 우승 후보. 버린 이별인데 희미와 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희미 때 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아무 말 하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파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아, 고마워 시엘이 감사합니다. 아. 정말 흥도 많고 끼도 넘쳐 보이고 무대 장악력이 참 좋습니다. 뭐 큰 스텝을 하지 않으면서 약간 하나의 동작으로 객석을 사로잡는 아주 그 코스 좋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뭐 장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성대모사 있습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애국가를 임창정 씨 그리고 김동률 씨 그리고 이승환 씨 마무리는 우리 조용필 선생님으로 애국가를 한번 열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가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경상천위 만유강사 제연사단 대야누도 기디 퍼져나세 바운스 항상 바운스야 사실 지금요 복장서부터 뭐 노래까지 나오는 선배님을 똑같이 따라하셨네요, 그죠? 장기자랑까지 모창으로 하니까 아까 정말 잘 좋게 들렸던 게 좀 희석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부 다 따라하는 모창이야. 뮤지 씨의 오늘 색깔은 무색이에요. 시키셨잖아요. 시켜도 안 했어야죠. 아, 시켜도 안 했어야죠. 아쉽습니다.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항상 반전이 있으세요. 예, 반전이 있으시고. 예. 유시 씨 노래 잘 들었어요. 정통 트로트를 하려면 꺾기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상당히 꺾기를 많이 배우셨네요. 그 돌리는 거예요. 아, 사실... 이미와 이거요. 저는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극찬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자, 유시 씨는 합격입니다. 표정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